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우 팀장의 픽은 뭘까요? 우양과 클래시스, 심텍, 비올, 골프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HD 현대건설기계, 한미약품, HPSP,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종목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관심이 생기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로 쓰셔도 되고요. 샵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우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양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핫도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지금 19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이 시너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점까지 볼 때는 우리 좀 하반기에도 충분히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22년도 4분기부터 캐나다 좀 대형 슈퍼마켓 체인 쪽에다가 냉동 핫도그 부분들을 좀 수출을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올해 미국까지도 지금 냉동 핫도그가 수출이 시작이 된 부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미국으로 좀 수출 지역이 꾸준하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출 제품에 대한 높은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생산 능력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핫도그의 인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성장 초입 구간인 점을 감안을 할 시에는 앞으로 좀 외형 성장과 플러스 매출 성장은 여전히 시너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만큼 우양 같은 경우가 지금 핫도그 수출 같은 경우가 올해 기점으로 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K푸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기몰이가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밸류상으로 볼 때 좀 저평가 부분의 매력도까지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양까지 함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는 뭔가요? 네,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네. 뭐 건설기계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충분히 이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건설기계 쪽이 움직일 때 갭을 만들면서 상승한 부분을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요 갭 부분을 메우는 가격대가 이제 6만 500원 라인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메우고 좀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 충분히 접근하시기엔 좋고요. 일단은 뭐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단발적인, 보통 일상적으로 요 분기가 이제 홍보비가 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런 실적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제 요것도 미국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다시 한번 냉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히터류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럼 또 건설기계가 또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조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특히나 이제 광산 개발용,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남미나 중동 쪽에는 이제 직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대한 또 이제 건설기계 중장비들이 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도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수요에 따른 이런 캐파를 맞춰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전방적인 외형 성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준비를 클래시스.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같은 경우
경우가 현재 좀 복합 시술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이루다 제품을 통해서 현재 지금 다양한 고객 니즈라든지 지역별 수요 부분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합 시술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클래시스는 좀 마련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이루다의 좀 마이크로 니들 제품을 통해 가지고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영업을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대감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해외 매출이라든지 뭐 소모품 증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클래시스가 좀 전반적인 매출 상승이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가 클래시스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모품 판매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를 할수록 앞으로 외형 성장폭도 동시에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향후에도 좀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면서 좀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 효과까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이렇게 낙폭이 나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120일선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120일선은 여전히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신규 분들도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문이 그 사이에 들어왔어요. 네. 사파이어 님이 클래시스를 35,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21선은 지금 이탈을 해주고 지금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좀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래쪽 매물 한 28,000원대는 굉장히 좀 두꺼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28,000원대는 이탈을 안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평단이 좀 높은 상황이니까 28,000원대까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한 번 더 좀 저는 비중을 한번 확대를 해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평단이 거의 중간 위치까지 도착을 해주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21선을 좀 재차 돌파를 해주고 나서 단기 이평이 좀 골든 크로스 나올 때 그때 저는 좀 수익성으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파이어님 클래시스에 대한 대응 방법 추가 매수 더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수익 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오늘 또 뭐 바이오들이 뭐 정거래를 좀 좋다가 오늘 또 좀 조정이 그러게요.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S모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충분히 좀 변동성을 노려서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아무래도 좀 실적이 뭐 유한양행도 그런 부분이 좀 핫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 안에서의 좀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롤베돈이랑 로열티 수령에 따른 이제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북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위안화 약세의 흐름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은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에스모에서의 좀 발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고형암 관련된 이제 벨바라 펜닙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결과에 따라서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좀 환호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또 주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이게 이제 뭐 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상당히 좀 큰 금액으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9.1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기대감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허 이후에는 뭐 26년 상업화 목표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좀 추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심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심텍. 네,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올해 하반기까지 거의 지금 정상.
정상화까지 좀 근접하게 회복을 해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택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 관련 지금 매출 비중이 이제 85% 이상까지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 메모리 업황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빠른 이익 개선 역시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지금 디램 업황 같은 경우가 안정화가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근에서 이제 하나의 좀 투자 포트를 좀 늘리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하반기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익 달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텍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디램 6 점유율을 통해서 그전에 좀 안 좋았던 디램 5의 리스크 부분들까지도 현재 최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램 5에 대한 영향도 다소 축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 강도가 분명히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지금 실적의 추가 상향폭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수급적인 면을 봐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심텍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네요.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 심텍까지 종목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은 뭔가요? HPSP입니다. HPSP. 네, 오늘 반도체 종목을 좀 많이 들고 그러게요. 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뭐 반도체 방향성은 좀 우상향 기조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울기에 좀 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닐링 이제 장비 전문 기업이죠. 아무래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해당 부분에서 사실 이제 특허나 이런 부분은 디펜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신규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 50%가 넘어요.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는 이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요즘에 또 이제 장비나 HBM 쪽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고부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미세화 부분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수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부 좀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낸드 부분과 디램 부분에서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낸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고객사가 이제 확대가 1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된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속도 부분이 중요한 이제 LPDDR 계열에서의 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압이나 산화막에 대한 이런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독보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투자 포인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PSP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확실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다음 또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이제 비올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올. 네,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클래시스랑 거의 저는 좀 대부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경향들이 그쵸? 좀 다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클래시스랑 좀 투자 전략이 좀 다소 좀 비슷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였던 상반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큰 폭의 실적 성장도 여전히 상반기에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 성장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준 상황이다 보니까 성수기에 진입하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은 여전히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는 이제 북미 지역의 스칼렛 S의 좀 주문량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2분기부터가 점차 회복세로 지금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북미 지역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를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성장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한 1% 정도 내외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여력을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반기에 좀 수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 들어서부터 지금 수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통 판매 업체랑 5년간의 지금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스칼렛 S의 좀 중국 매출 확대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경우는 말씀해드렸다시피 클래시스랑 좀 같은 투자 전략 맥락으로 좀 잡아보시고 여전히 지금 부분도 이탈을 안 하고 지지해준다면은 충분히 신규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비올까지 아까 클래시스 소개해주셨는데 비올까지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고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뭔가요?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 네,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또 말씀을 네.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네. 최근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게요?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종목도 보시면 8월 달부터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여전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OEM과 ODM 업체들이 오늘도 조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단연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으로,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객사들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막 뻗어져 나오고 있는 게 경기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막 또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OEM, ODM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선케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휴잭맨의 피부암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의약품으로 빠지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FDA OTC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릴 때가 또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계속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좋은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의 이번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골프존을 골프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조용하게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는 충분하게 중장기로 좀 끌고 갈 만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가 지금 7년 만에 투비전 NX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좀 매출 성장을 충분하게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투비전 NX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까지도 해소를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지금 실수요 부분들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존 가맹점의 업체들 같은 경우가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신규 가맹점까지도 다시금 사업성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빠른 이익 개선 부분들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인 지금 웨이브를 지금 출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가격 경쟁력을 웨이브 쪽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피팅 매트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되면서 필드 골프장 쪽이 아닌 스크린 쪽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되겠죠. 수요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좀 맞게끔 신제품을 좀 출시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수요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매출 성장을 충분하게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트레이닝 관점으로 볼 때도 단기 평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10번째는 뭘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네. 잉글우드랩을 했으면 코스메카 코리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국내에서 일단은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미국과 이제 뭐 중국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스타트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고요. 잉글우드랩이 같이 움직여주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코스메카가 잘 나오면 잉글우드랩도 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도 OEM 당연히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고객사 믹스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뭐 160%, 170% 이상 또 좋아졌을 거다라는 이제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OEM 기업들 중에서도 단연 이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도 역대 최대 실적, 2분기 때도 최대 실적이 나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조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인에서는 공통적인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이전에 고가 라인 부분을 이제 3거래일 동안 뚫었는데 보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충분히 물량을 소화를 했고요. 보통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그러게요. 쭉쭉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기존 주주들이 매도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매수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붙겠죠.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급등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까지 연결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가지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먼저 최진욱 팀장님이 10개 중에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종목명이랑 가격 전략도 간단히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골프존을 좀 골프존. 탑픽으로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다는 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만 4천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존으로 선택해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좀 오늘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오일선 좀 이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매수 같은 경우 2만 8천에서 3만 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만 5천원인데 지금 거의 다 왔죠. 그래서 3만 8천원에서 4만 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존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